이드나 드라마가 공개되고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 원작과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이드나는 원작 웹툰과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웹툰에서는 원준이 대학 새내기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2학년이고 전공도 나노공학과에서 토목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작에서 전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진주가 웹툰에서는 연상으로 나오고 원준이 해당 대학에 입학한 결정적인 이유도 진주와 잘해보기 위한 것도 일정 부분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진주가 원준과 동갑내기 친구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드나라는 웹툰 자체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상과의 연애 판타지를 그리는 면이 있었고 그 부분이 웹툰의 묘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내용상 느낌도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작에서 또 다른 히로인이었던 최희라는 아예 드라마에서 격변해버린 캐릭터입니다. 웹툰에서는 기분 전환을 위해 나간 미팅 자리에서 원준과 처음 만나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였는데 드라마에서는 소꿉친구로 바뀌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 온 뒤 재회한 것으로 바뀝니다. 웹툰에서 이라가 미팅에 나간 이유는 사수생 남친에게 차이는 바람에 기분 전환 겸 나간 것이었는데 남친에게 차인 설정은 같으나 드라마에서는 포르투갈인 남친이 바람피는 것을 목격해 헤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뭔가 쓸데없이 현실감 없는 쪽으로 바뀐 느낌이긴 합니다. 남친한테 차이는 설정에 무슨 저런 거창한 설정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괜히 현실감만 떨어져서 이라 캐릭터에 몰입도 덜 되는 느낌이었고요. 최희라는 성격까지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웹툰에선 적당히 소심하고 좋아하는 상대 눈치도 보고 약간 청초한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드라마에서는 다들 보신 것처럼 굉장히 털털하고 웹툰보다 더 밝은 이미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 변경이 많이 되었나 제작진을 보았는데요. 각본 작업을 한 작가분은 장유하라는 분인데 명확한 필모가 없는 분이라 작품을 만듦에 연출에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이정효 연출이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와 마녀의 연애, 사랑의 불시착, 로맨스는 별책 부록 등 매니아를 양산한 평이 좋은 멜로 드라마를 많이 만든 분이더라고요. 이 드라마들 대부분 여자 주인공 중심의 시각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큰 작품들인데 남자 주인공인 원준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에 원준과 두나를 동등한 중심 서사로 변경하면서 다른 여성 캐릭터들의 비중과 캐릭터 변경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웹툰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180cm 키에 훈훈한 외모에 명문대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 대학생이 3명의 각기 다른 매력의 히로인과 엮이는 남성향 판타지 로맨스에 가까운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청층을 포용하기 위해 드라마가 각색을 한 것이 아닌가 홀로 궁예해 봤습니다. 공개된 계절인 가을에 잘 어울리는 로맨스라 보는 내내 예쁜 영상에 배우들 보는 재미로 살짝 설렜던 드라마라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수지가 역대급으로 예쁘고 양세족이 역대급으로 눈빛으로 호소한다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